신흥무관학교는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가 수천 명을 배출한 독립투사들의 산실이죠.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의 전통무예를 알리고자 광화문 광장에서 무예인들의 화려한 무술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2023년 제2회 신흥무관학교 전국무예 대축전 개회를 선언합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화려한 무술 향연이 펼쳐집니다. 호국 무예인들의 무혼이 깨어난 듯 힘찬 기합 소리가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지난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2회 신흥무관학교 전국무예 대축전이 열렸습니다. 우리 무예인들이 오늘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전국무예 대축전을 개최한 것은 대한민국 무예사의 기념비적인 역사가 될 것입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일제 탄압으로 폐교될 때까지 약 2,100명의 독립군을 배출한 곳으로 애국정신을 함양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지난해 10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의 전통무예를 알리고자 열린 이 대회에서 약 2,800여 명의 전국 무예도장 선수들이 참여해 신흥무관학교 계승 무예인 경호무술과 특공무술 등을 포함한 11개 무예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대회에 참가하신 선수들은 부상 없이 깔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좋은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하며 가족 여러분들은 준비된 다양한 봄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나라 사랑을 마음을 되새기며 또한 화려한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종합연무대회를 비롯해 사격과 투검, 벽파 등 다양한 무예 훈련을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도 마련돼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국의 무인들이 한데 모인 신흥무관학교 전국무예 대축전. 독립군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그 명맥을 이어가길 기대해봅니다.